자, 반갑습니다. 저는 정인의 빡 이재원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좀 좋은 곳에 와 있어요. 네, 호텔에 저희가 워크숍을 하게 돼서 와 있는데 이번 기회를 빌려서 저희 최근에 이제 압구정점 오픈을 했는데요. 거기 압구정점 원장님이신 이제 조남현 원장님 뵙고 잠깐 이제 말씀 나누는 자리를 가져볼까 합니다. 예. 원장님, 예. 네, 안 그래도 계속 좀 뵀었는데 최근에 이제 오픈하시면서 얼굴 뵙기가 좀 힘들어졌네요. 네. 예,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네네, 잘 지냈습니다. 예, 바쁘게 지냈습니다, 요즘. 예, 안 그래도 제가 굉장히 바쁘게 지내신다고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맨이고요. 지금 압구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한 10년 정도 하고 있고요. 정신분석에 관심이 많아서 정신분석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신분석가 자격증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지브레인에 같이 하게 되시는 원장님들이 독특한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아, 네. 수면 전문 하신 분들도 있고. 예. 또 뭐 이제 뭐 소아청소년 쪽에 좀 전문이나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도 있고 뭐 노인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근데 저희 이제 조남현 원장님은 정신 분석에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신 그런 원장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신 분석이라고 하면 약간은 이제 뇌 이야기랑은 조금 다른, 약간 굉장히 추상적인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이지브레인을 하게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실제로 TMS 치료를 하니까 상당히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좋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제가 마음이 기쁘거든요. 선택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레인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더군다나 이제 이지브레인처럼 체계가 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센터 같은 곳에서 치료하는 것에 비해서 이지브레인이 훨씬 더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요. 오종 검사랄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딱 보면 대부분 그거를 다 검사를 해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되게 그 신뢰를 하면서 치료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거는 저도 자신감이 생겨요. 이제 뇌파 검사 같은 결과를 보고 또 다른 검사 결과를 보면은 나오죠. 그래, 이분은 치료해야 되겠다. 이렇게 치료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신 있게 권하죠.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해보니까 요즘에 그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아, 예, 그러세요. 그래서 아주 되게 좋습니다. 아, 예. 아이고.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이지브레인 이 이제 네트워크 클리닉과 별도로 정량뇌파 기반 뉴로모듈레이션 치료 연구회라고 하는 학술에 관련되어 있는 정신과 의사들의 모임인 거죠. 그래서 그 워크숍을 2016년부터 지금 쭉 이끌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저희 조남현 원장님이 처음에 참석을 하셔서 그때 이제 처음 뵙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뇌파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제 뉴로모듈레이션 치료하는 거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하시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제 마음이 아픈 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오게 되면 그게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제 심리적인 영역,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뭐 갈등이라든지 뭐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영역이 있고 또 뇌 건강의 문제의 영역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뇌 쪽을 치료하는 뇌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는
치료 쪽을 주로 접근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 방법으로 약간 그렇게 심리적인 부분이 좀 아쉬운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조남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분석에 대한 이런 오랜 기간 경험과 예,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들이 좀 집합이 되어 있으셔서 뇌 치료뿐만 아니라 네. 예, 마음까지도 잘 이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네. 예, 그런 원장님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네. 한 분이 나는데 네. 그분이 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네.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씩 조금씩 해드렸는데 예. 그게 되게 좋으셨나 봐요. 예. 꽤 좋아지셨어요. 예. TMS를 당연히 같이 시작을 했는데 예. TMS를 해도 상당히 좋으신가 봐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지금 두 가지를 치료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예. 예, 뉴로모듈레이션을 제가 요즘 예. 하면서 느끼는 거는 예. 이게 확실히 정말 뇌가 건강해지는 치료구나 예. 그 생각을 예. 하거든요. 정말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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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도 해봐도, 예. 저도 해봐도 뇌가 건강해지더라고요. 예. 예. 아이고, 뇌와 마음을 다 지금, 예. 예. 함께 치료해주고 계시고 있네요. 예. 예. 지금 뭐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시간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혹시 그간 뭔가 좀 뭐 고충이라든지 어려움 같은 것들은 없으세요? 최근까지는 예. 뉴로모듈레이션 치료를 하시는 분이, 예. 사실 많지 않았어요. 예, 예. 이게 진료를 하다 보니까 예. 많지 않아가지고 고민을 사실 좀 했어요. 예. 왜 이렇게 뉴로모듈레이션을 내가 배워서 예. 하는데 예. 장비까지 다 있는데 예, 예. 이게 잘 안 될까라고 예. 생각을 해보고 나서 그게 고충이었죠. 예, 되게 힘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그래 내가 배운 것이 있고 내 나름대로는 그걸 확신을 가지고 예. 시작을 한 건데 예. 내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작을 한 건데 예. 확신을 갖지 못하나 예.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더 확신 있게 권했죠. 예. 그랬더니 훨씬 잘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예. 이렇게 뭐 한 10년씩 예. 안 좋아지신 분들도 좋아지고 예. 그러니까 너무 좋으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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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 적극적으로 예.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예. 훨씬 더 치료에 더 도움되겠다. 네. 그리고 환자분들도 치료가 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어떤 의미로는 네. 뇌치료를 하면서도 사실 보람이 있지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이지브레인을 시작하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원장님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원장님들이 처음에 겪는 문제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그동안에 그냥 상담과 약물 처방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으시다 보니까 좀 이제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이런 검사나 또 이제 고가의 치료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시면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죄책감 이런 거 이런 걸 뭐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과연 권해도 될까? 이 상대방이 내가 권했을 때 나한테 굉장히 이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드는 의사구나 이런 이미지를 풍길 것 같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렇게 뭔가 검사를 통해서 수치화된 또는 그래픽으로 나온 어떤 결과를 봤던 검사들이 사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뭐 저도 이제 옛날을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그런 예,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치료를 진행을 해서 내가 어떤 뇌파 패턴을 봤는데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치료하면 이거는 고칠 수 있겠다라는 경험이 막 쌓이면서 자신감이 올라오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예,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시대가 조금씩 많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2015년도에 이지브레인 오픈했을 때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아 뇌파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리고 뉴로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설명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었거든요. 네. 전혀 모르고 오신 분이에요. 왜 딴 네. 병원에서는 뭐 이런 검사도 안 하던데 여기서는 왜 이런 검사를 해요? 그리고 가격도 이제 아주 저렴하진 않은데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사실은 뇌파나 뉴로모듈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거의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여기저기 유튜브나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아, 내가 TMS를 한번 받아보고 싶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거의 대다수가 되어 버려서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전체적인 정신 건강에 관련된 치료 이게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 조나임 원장님 저희 이지브레인에 같이 하시게 되셔서 정말 반갑고요. 예, 앞으로 이제 정말 마음과 예, 뇌를 같이 잘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원장님으로 더욱더 유명해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압구정전 원장님 뵙고 간단한 소개 인사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인사 마치겠습니다. 네. 예.